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얻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고 싶던 말던 기회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로서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는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던 말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영감과 통찰의 순간을 허락하시면 당신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항상 그런 상태가 머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택한다고 하여 당신이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예외적인 영감의 최고 상태에만 머물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영감을 계속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외적인 최고의 영감의 순간들을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당신에게 맡겨놓으신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외적인 드문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